다음은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ABC일 때. 자, 정리한 거죠. 자, 빼고 있죠, 그것도. 빼고 3ABC 했고. 자, 인수분해, 어떻게 되도 이게, 다 나이드라는 거는.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들어가죠. 그러면 나이도 똑같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거는 2를 곱해주고 2분의 1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되죠, 그죠? 근데 이제, 나의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, 나 이거는 이렇게 제거를 하고,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봤을 때 a 마이너스 b 제곱 0 이상 0 이상 0 이상 되니까 0 이상이 되죠. 그래서 이게 이상 됩니다. 자,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마이너스 b는 0하고 그죠? b 마이너스 c는 0, c 마이너스 a는 0일 때 성립하죠, 그죠? 그러면 이때는 a는 b고 b는 c고 c는 a가 됩니다. 결국은 a는 B는 C죠. 그래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이때 성립합니다.